뇌피셜.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 친구 이상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빠. 네. 오빠가 왜 뛰어내렸겠어요? 어? 나 하늘 날고 싶었던 사람이야. 구멍 보면 기억날 수도 있겠죠. 살짝 좀 말렸죠 지금.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미워할 거야. 아 오늘 이분은 뇌피셜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야 나와라. 안녕하세요 오빠. 그래 야 솔비야. 네 반가워요. 소복 입고 온 거야? 가운 입고 왔어. 오빠 엄청 멋있어졌다. 어디죠? 네. 되게 이뻐졌는데? 똑같은데요 오빠? 아 그래요? 뭐 하고 지내요 지금 너? 이번에 또 해외에서 또 전시에 잡혀가지고. 오 진짜? 네 또 카페도 하고. 카페도 해? 네 스튜디오에 아예 카페를 열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림을 사는 거야? 사주면 더 고맙고. 아 그래. 봤어요 방송. 봤어? 이거 내 피셜 봤어? 뭔지 알고 왔어? 뭐 이거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 엘리베이터입니다. 슈리. 슈리 베리? 화려한 정관스부시. 공주가 된 건가요? 오늘의 토론 주제, 전생은 없다! 전생은 있다! 전생은 뭐 당연히 있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 왜 오빠는 전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가 그 전에 태어난 게 있을 거 아니야. 또 그 전에 태어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이번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 대한민국 사람이. 전생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왜 안 태어나? 모든 생명체가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태어나서 이 다음에 또 환생을 할 수 있는 전생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선택받아지는 거잖아요. 많진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전생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 가던 개미가 네. 죽었어. 네. 다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걔는 자기가 개미였던 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전생 걔도 뭐 기억을 할 수가 있나? 어땠길래 뭐 구멍 보면 기억날 수도 있겠죠. 야 뭐 구멍을 보고 아 난 전생에 개미였어 이러다고? 아, 내가 지나갔던 뭔가 익숙한 구멍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데자뷰 현상이라고 아시죠? 그럼 많지. 그런 게 뭐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개인적인 뇌피셜은 네. 방금 있던 일을 우리 뇌에 해마 있지. 네. 기억력하는 네. 걔가 그걸 봤다고 인식하는 거지. 근데 걔가 본 게 아닌데 왜 인식을 해요? 우리가 막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 있고 나 엄청 심한데? 그러니까 이런 공포들이 왜 생겨났겠어요? 왜? 그게 전생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증상이라고. 공포증이? 네. 오빠가 고소공포증이 왜 있었겠어요? 나? 왜 있겠어요? 옛날에 옥상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아 진짜요? 오! 아이고 아팠겠다. 아 뭐야 갑자기 네. 전생에서 근데 오빠가 옥상에서 왜 뛰어내렸겠어요? 예전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어. 난 하늘 날고 싶었던 사람이야. 전생에 비행 조종사였던 비행 조종사였어. 네, 두 살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살이라고? 그러니까 두 살이에요. 진짜 제임스라는 애가 두 살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살이? 네, 이건 실제로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곳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럼 네. 네 전생에 나는 뭐였냐? 오빠요? 어. 오빠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는 과학자인데 지금 바보라고 그렇게 부르냐? 왜냐면 때로는 전생하고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달라.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저는 신기하게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해봐. 전생을 보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보더니 너는 전생에 로마 공주였대요. 진짜? 왜 너, 네가 왜 로마 공주야? 이제부터 말씀드릴게. 알았어. 내가 로마 공주라는 소리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신기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주라는 별명이 있었고 진짜 오빠 여자 김종민이라는 것만 모르겠는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저의 생각하다. 팬클럽 이름도 프린세스 솔비였고 이제 데뷔하고 첫 솔로 프로그램도 아이스 프린세스였어요. 이게 연관이 아예 없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전생에서 너가 와서 프린세스 자꾸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우연히 로마에 갔는데 신기하게 그 로마의 길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안다고 너가? 느낌으로 나 이 길 많이 왔던 길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 뭐 어디서 뭐 TV로 본 거 아니야? 그 뭐 아니 뭐 인터넷이나 지나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하다가? 오빠가 강남에서 남산타워 지도 안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걸어서? 당연하지. 어떻게 해요? 남산타워에 있으면 걸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 바트카이 내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건 다 찾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확실히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구
누구세요? 유로 자전거 날아가는 회사에서 이탈리아 로마 현지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최수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 김종민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 공주 솔비예요. 안녕하세요. 그 바티칸 찾아가는 그 길이잖아요. 길 그거 찾기가 좀 어려운가요? 바티칸 영토 내부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이정표 같은 것들도 다 이탈리아어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길 잃어버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투어 진행하면서도 수시로 인원 체크를 계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 선생님 그 솔비 씨가 전생의 기억을 막 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바티칸 성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 게 예. 그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이 1506년에 재건축 시작해서 1626년에 그걸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가 교황의 땅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에는 공주가 없었어요. 없었대 그때. 자꾸 봐. 공주가 꼭 그 왕실 사는 공주가 아닐 수도 있지. 네. 너무 싫어합니다 선생님. 와 그 전에 로마 공주였을 때는 없었는데 찾아갔다라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가 로마 공주 때문에 그 로마 공주였을 때 그 성당이 없었대. 근데 거기 어떻게 찾아갔어?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 저기 있다. 저쪽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네 하고 그냥 그 느낌으로 간 거였다니까요. 하려는 공주 왕관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공주가 된 건가요? 왜 전생을 또 못 믿겠냐면 항상 전생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비참하게 죽거나 맞죠. 뭐 어디 억울하게 죽거나 맞아요. 그냥 자연사하게 나이 들어서 자연사로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전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다 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 우리도 지금 다 한이 있지 않을까? 나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오빠를 바보라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이상한데? 네, 오빠 살짝 좀 말렸죠 지금? 안 말려 나는. 말렸잖아. 야, 안 말려. 네. 이 전생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또 우리 말고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인 피셜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지금 그 김종민 오빠랑 하는 뇌피셜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거든요. 이덕화 선생님이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종민이 오빠 옆에 있어요. 반가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침 일찍 솔비가 갑자기 전화가지고 또 네가 말해. 나 근데 술을 너무 먹었어 어저께. 종민이 오빠랑 저랑 지금 전생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 갖다가 지금 토론 중이었거든요. 전생? 네 근데 제가 전생에 로마 공주였잖아요 선생님. 그래? 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그 전생을 믿으세요? 안 믿어. 가봐 안 믿으신다. 안 믿는데 예. 그 사람이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솔비처럼 예. 전생에 뭐 공주였다 그런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얘는 기분 따라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 그럼 흠뻑 빠져 있어? 예 그래서 로마 그 뭐 성당 혼자 찾아갔대요. 그 정도야? 증상이 심한데. 선생님, 종민 오빠는 전생에 무엇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종민이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야. 선생님 좋았어. 근데 나무꾼 너무 왜 나무꾼이? 여자 옷이나 감치고 뭐.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은 그 사슴이었을 것 같아요. 왜? 저랑 옆에서 같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선녀인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가 배 아프세요 선생님? 배가 아파 웃어서. 아우 나 왜 이러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전생은 있다 없다? 나 같은 경우는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별로 없는 것 같아. 야 솔비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솔비한테 있다고 그래. 예, 솔비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못 들었어요, 선생님. 있어, 솔비야. 감사합니다, 솔비는 선생님. 영원한 공주야. 내 마음의 공주. 역시 로맨티스트.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쉬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너무 좋으시다. 네, 진짜 멋있으시죠.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너도 궁금할 거야. 전생에 대해서. 네.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데. 진짜? 어디다? 대단.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 김종민입니다. 누구?
누구시죠? 어, 잠깐 인사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 그 웹툰 그리고 있는 주호민이고요. 신과 함께 원작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2천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즌도 보면 이제 전생은 있다 없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쓸 때 상상력으로 쓴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있었던 일이어서 혹시 그 쓰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뭐 제주도 신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쓰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상상력을 붙인 거죠.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전생을 믿지 않는 쪽이에요. 그게 좀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쓰셨대요?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사실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70년 전만 해도. 근데 그렇죠. 전생 체험을 해보면 예. 농사를 지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무슨 뭐 공주래. 뭐 다 공주. 솔비 양이 지금 공주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믿기세요? 되게 많아요, 공주였다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니까요. 공주였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데? 뭐 공주가 이렇게 많아? 아, 공주가 그래도 많았죠. 다 공주야? 작가님은 네. 그 제가 전생이 있다면은 혹시 뭐라고 뭐가 됐었을까요? 김종민 님 같은 경우는 엄청 똑똑한 엄청 지능이 높은 지능이요? 영장류. 영장류면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혹시 솔비 씨가 네네 공주 말고 만약에 전생에 다른 거였으면 뭐가 됐었을까요? 그 여우 중에 그 엄청 하얀 여우 있어요. 백여우요? 너무 예뻐. 그 저기 오, 오늘 하얀 거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 둘 다 사람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작가님의 네. 생각은 전생은 있다 없다. 있다면 당신들은 농사지었다. 아~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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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약에 전생에 공주가 내가 아니었다면 농사지었다. 공주가 되기 전에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죠. 전생 체험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소녀시대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 아 실험을? 네, 전생 체험 같은? 예전에 그 독립운동하던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거야. 분위기를. 체면을 걸어서 와, 막 나 전생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요? 전생에 둘 다 유관순열사였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틀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유관순열사가 두 명이 한 시대에 같이 태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전생은 이렇게 조작될 수 있다. 알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맞아떨어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증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한번 팩트체크로 해서 한번 알아볼까? 좋아요. 바로 알아봐요.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팩트체크. 이런 것들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너 알아? 저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여기. 본인 소개 좀 여기. 네, 네. 최면 전문가 장호 원장입니다. 최면 해봤어? 안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최면에 걸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면에 걸려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아 최면 그러니까 최면 상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에 몰입하느라 주위에 다른 걸 의식 못하는 상태. 그게 최면 상태예요. 노래 아까 상태. 무대에서 노래하실 때 네. 아 이따 집에 와서 뭐하지 뭐 그런 거 의식하세요? 나 가끔씩 한 적 있는데. 아 그거는 완전히 몸에 배서 네, 완전히 몸에 밴 상태도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솔비 혹시 최면에 걸어볼 수 있나요? 혹시 어떤 게 최면인지? 네네 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대박. 네. 그럼 얘 옛날에 그걸 볼 수 있겠네? 전생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슈리 베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공주가 된 건가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쫙!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뇌피셜!